자, 한희호 씨. 그러면, 예. 예. 좀 자기소개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KBS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한유걸. 4대 바나나걸 김상민 씨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3대 바나나걸이 이현지 씨였고요. 네. 이현지 씨하고 비교해봤을 때 본인만의 무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성악과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노바디 성악과 버전을. 아, 노바디 성악 버전이요? 네. 노바디 성악 버전.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이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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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와, 야. 와. 네. 근데 희성 씨가 사실 유난히 캡처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노래할 때 좀 오바를 많이 해서. 그렇죠. 네. 이, 그 캡처 안 당하는 본인만의 그 방법이 있다면서요. 방법이 없으니까 캡처를 많이 아, 그렇네요. 네. 김동완 씨도 캡처 많이 당하시는 편이죠? 저요? 예. 아, 저 많이 당해요. 아, 그래요? 네. 예. 저희 뭐 대책이 없습니다, 캡처는. 대책이 없습니까? 네. 아, 하지 말아주세요. 예, 사실. 부분들은요, 예. 초단위로 나눠서 예. 가장 웃긴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기 때문에. 그죠. 대책 그거는 뭐 아무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봐도 웃겨요, 좀 캡처 보면. 저도 웃겨요. 네. 그죠. 저희, 아, 두 분 중에 한 분의 캡처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어느 분인지는 구별이 안 갈 정도니까요. 보시고서 맞춰주세요. 네. 네.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어? 아, 동환이 형 왜 그랬어요? 얼굴로는 모르겠고 헤어스타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아, 예. 아, 예. 어, 만한데요? 합성이 아닌가요? 합성 아닙니다. 아, 달라요. 아, 합성 같아요? 얼마나 움직이지? 요즘 컴퓨터 기술 좋아졌네요. 예, 예. 이게 어떤 노래 부를 때죠? 유정 씨. 지금 저라고 물어보신 건가요? 예, 예. 아, 동환 씨인가요? 네. 사실 제 콘서트 때 네. 저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요. 예,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무거운 이미지의 가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만 미치세요. 예. 그래서 마지막 엔딩 때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한번 보여드렸죠. 네, 아, 재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건데. 재밌게 하려고. 네. 그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네. 슬픈 노래를 어떻게 저러고 불러요. 사실 조건 씨, 그리고 유채영 씨는 순간순간 캡처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거든요. 예, 조건 씨, 네. 가능하죠? 캡처요? 예, 예, 예.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어우, 눈빛.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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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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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이야, 바로 만들어요. 유채영 씨 같아요. 네. 네. 유채영 씨. 하나, 둘, 셋,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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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그 곱고 예쁜 우리 저 황보 씨가 이제 또 1위를 했어요 설문조사에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모수를 잘할 것 같은 여자 1위 네 황보 씨가 이제 당당히 지금 차지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모수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태권도를 했었죠. 4단이시죠? 3단이죠. 3단 예 3단이시면은 뭐 어 그 혹시 정말로 그 불량배 만나서 혼내줬거나 이런 경험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상상은 해본 적은 있어요. 아, 상상을? 정말 실전에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은 해봤는데요. 네. 없어요, 한 번도. 아, 그래요? 네. 오늘 나오신 남자분들 중에서 예. 막, 요 정도는 싸워도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아, 요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자신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김진섭. 아, 진짜 없어요. 예. 아,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보자. 제가 봤을 땐 변진섭, 박학기, 성진우 씨 네. 3대1로 붙어도 못 이깁니다. 네. 수혜예, 네. 회사에서 특별히 주문하는 거 있습니까? 이제 말 조심하라고, 이제 뭐 줄임말이나 네. 은어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아, 줄임말 같은 예를 거? 예를 들면 뭐 스타골드면 뭐 스골 막 이런 것들. 네. 삼김 뭐 이런 것들. 삼김이요? 삼각김밥 뭐 이런 거. 아 삼김. 삼김. 삼각김밥을 삼김이라 그러니까. 네, 진영이 형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물냉, 비냉 이런 것도 진짜. 근데 쓰셨나? 아니 뭐 물냉, 비냉이고. 아니 물냉, 비냉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본인은 전혀 줄임말을 안 쓰세요 그러면? 아 예, 안 쓰세요. 회사에서 왜 JYP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도 그러면 JING, YOUNG, PAR. 아, 그렇네요? 어, 처음 보니까. 오늘 저, 아, 박학기 씨 날카로운데요. 그렇네요, 진짜. 예. 자, 이 2AM 후배들이, 네. 덴나인 대선배님들의 그 노래를 메들리로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네.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예! 귀 기울여봐요, 지난 여름 파도 소리 그대 얘기처럼 가만히 속삭이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내 살기 위해 The lesson happened for the longest time. One, two, three, four. Whoa, for the longest time. Whoa, for the longest time. ]입니다. 대한민국 발라드의 지존 변진섭 감미로운 목소리의 대명수 박학기 뻔뻔한 목소리의 대명수 성진우 매력 만점 가수 이경민 반갑습니다. 네. 변진섭 씨 하면은 뭐 언제까지나 사실 저희들 마음속에 발라드계 왕자 아니겠습니까? 왕자. 아 감사합니다. 왕자고 왕이고 말이죠. 진짜로 발라드 왕자라고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막 데뷔하고 네네네. 팬들이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발라드 하는 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정찬우 씨가 그 발라드 원조 변진섭 형은 발라드의 원조니까요. 발라드 원조 변진섭 그러니까 앞으로 뭐 안녕하세요 발조변입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거 아, 얘기한 거예요. 발라드의 원조 변진섭 발조변 줄임말 쓰셨군요. 발조변. 박진영 씨한테 줄임말 쓰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김태현 씨 네? 오랜만에 장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발라드의 원조 변진섭 뭐 발조변. 이게 줄인 김에 예. 한 글자 더 줄이죠. 뭐라고요? 아 저는 변진섭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예. 숙녀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좋죠, 좋죠. 그래서 아. 숙녀에게를 부른 변진섭 줄여서 숙변. 이왕 줄일 거면 두 글자로 가죠. 예. 근데 변진섭 씨 아들 사진이요. 판박이 네. 사진이 저희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오, 진짜. 어디 가도 아니, 알아요. 이거.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면서요? 네. 제가 네. 우리 집에서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랑 좀 안 닮았어요. 제가 좀 체격도 그렇고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주서운 애라고 막 그랬던 걸 진짜 믿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래서 나는 우리 제가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은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안 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좀 그런 유전자인가 보다. 이렇게 잘 안 닮는 유전자인가 보다. 근데 이거 웬걸 애들 나 보니까 크면 클수록 진짜 내가 봐도 웃겨. 너무. 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 진짜 닮았네요. 오, 네, 여기 보십시오. 네. 어디? 우와. 아, 귀엽다. 우와. 아, 근데 어머님인 줄 알았어.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저랑 닮았냐면요. 어머니. 어디 가면 제가 없고 아이 엄마랑 이제 애들이랑 가잖아요. 그런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공항에서도 예. 그러고 예. 어머 제 변진섭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그 정도로 보면은 진짜 닮았어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점점 더 닮는 것 같아. 네. 아유.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요. 자 박학기 씨 네. 여기 지금 기타 갖고 나오셨는데 예, 예. 예. 오늘 뭐 준비하신 거 있죠? 제 노래 조금씩 그냥 핵심 체크로 네. 네. 생각해봐요